항소심, 정경심 교수님 항소심 재판부가 왜 그러냐면 재판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, 네, 이제는 굉장히 중요하죠. 굉장히 중요한데 재판부가 바뀌었습니다, 다행히. 예, 어때요? 바뀌었습니다. 우리 그 전에 우리가 임경엽 판사? 예, 그분들은 임정혁 판사. 임정혁 판사 진짜 저희가 기가 막혔는데. 우리 장 기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항소심 정경심 교수님 항소심 재판부가 왜 그러냐면 재판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, 네, 이제는. 이제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죠. 중요한데 재판부가 바뀌었습니다, 다행히. 예, 바뀌었습니다. 어때요? 우리 그 전에 우리가 임경엽 판사? 예, 그분들은 임정혁 판사. 임정혁 판사 진짜 저희가 기가 막혔는데 요번에 바뀐 재판부의 성향을 떠나서 어떤 분위기가 좀 어때요?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. 특히 이제 고법부장 판사들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. 상당히 보수적인데, 다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런 게 있어요. 내가 내리는 판단이 틀릴 수가 있고, 나는 그러니까 이제 항소심 같은 경우는 1심 판단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토해야 되는 사람이기 그렇죠. 때문에 1심 판단을 약간 비판적으로 보려는 그런 경향은 좀 있어요.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다행스러워 보입니다. 그리고 서울 고법에서 1심 판단을 뒤집는다든지, 또는 아 이건 대법원 가면 어쩔 수 없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판단이라면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뒤집어 준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. 특히 지금 예측하기에는 그래요. 이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전부 다 뒤집지는 못하는데 한반 정도는 뒤집지 않겠는가? 왜냐면 대법 가면 어차피 네. 이게 다다 뒤집어 펴질 뒤집힐만한 수밖에 없어요. 사건이거든요. 누가 예. 봐도. 왜냐면 적어도 대법에서 이 사건 표창장 갖고 어떤 조국 장관이 아무리 믿다 그래서 검찰이 저렇게 해놨다 그래서 그걸 확정시킬 수는 없는 특히 거거든요, 이제 그 표창장 부분에 대해서 1심은 거의 안 보고 넘어갔는데, 그렇죠. 그 부분은 다시 살펴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. 그런 부분이라든지, 그래서 제가 볼때한반 정도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.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집행유예 형태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. 저희 가족이 감옥에 있는 것 같아요, 진짜.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대법원에 가면 다시 또 변동이 있을 걸로 보여요. 그래서 결국에는 파기환송심까지 가서 결말이 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, 어쨌거나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려워 보인다. 그렇죠. 예. 항소까지 했는데 그거를 한다는 거.